뭐 아무래도 나름 두 번째 솔로 앨범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앨범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, 이번엔 생각보다 저번보다 조금 더 준비 기간이 조금은 더 있었어요. 그래서 좀더 욕심을 낼수 있었는데, 일단 투 타이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나름은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, 그냥 이제 앨범이 공개가 되면, 오늘은 좀 라이브라서 덜 와닿으시, 원래 더 잘해야 되긴 하는데, 또 이제 제가 이번에 녹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, 또 완성된 앨범을 또 들으시면, 정말 많이 신경 썼구나 하고 조금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. 맞습니다.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수분들이 한곡 타이틀을 먼저 내놓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두 곡을 완성되고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질문인데요.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애착 가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?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. 네. 어떤 거요? 귀여워요? 저희가 아직 그 노래는 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예. 어떤 곡입니까? 너무 어려운데. 네네. 제가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뒤에 가면 더 어려운 거 많은데. 큰일 났네. 아무래도 자작곡이 이번에 두 곡이나 수록이 됐는데, 네네네. 네, 자작곡에 조금 애착이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자작곡 두곡 중에서 한 곡을 고른다면. 그래도 아니 이게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가 아니라 그래도 이 곡이 또 하나만 바뀔 한 수도 곡을 만약에 뽑는다면 왜냐면 기사는 써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걸 쓸 수도 없고 대답은 귀여워. 아직은이라는 곡에 아직은이라는 곡.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왜요? 몰라요. 되게 아직은이? 좋아해. 왜? 제가 엊그저께 베트남 팬미팅 때 선공개를 했는데 네네. 그 곡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, 물론 저도 애착이 갔었지만 더 애착이 가게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자작곡으로 만든 아직은. 네, 그리고 그 곡은 또 작사의 용준영, 비스트의 용준영 군이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, 네. 용준 씨가 또 작사에는 잘, 네, 잘 슬픈, 만들어진 슬픈 곡이 완성이 됐군요. 네. 그래서 아직은이라는 노래를 가장 애착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 노래 꼭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.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. 요즘 뭐 해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다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중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. 콘서트뿐만 아니라,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요. 국내에서는요. 올해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 합니다. 저희도 항상 궁금한 부분인데, 사실 미리 막 듣진 못하거든요. 아,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도 내일은 무슨 일이에요? 내일 알려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? 그렇게까지는 아닌데, 네네. 일단은 저희가 일단 뭐 솔로 앨범도 시작을 했고, 이제 시작을 했고, 또 단체 티아라 앨범도 이번 연도 또 나와야 되니까, 네.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, 뭐 해외 활동은 지금처럼 계속 왔다 갔다, 저희가 이렇게 막 체류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아서 계속 네네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, 하셔서 콘서트 하시고 계속 미팅 지금처럼 하시고 이렇게 활동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해외 활동도 국내 활동도 어디에다 이렇게 더뭐 어디에 뭐를 주지 않고 계속 꾸준히 활동하시는 걸로. 자, 그리고 이거 질문 이거 이거 너무 기대되는 질문입니다. 며칠 전 연애 열애설이 나서